어머, 자대고 그러셨나? 헬로 베이비들, 안녕. 오늘은 갤러리 랜선 투어. 예스러운 느낌 나지 않아? 인사동이야. 요즘에는 뭐 평창동, 뭐 한남동, 청담동 이런 데 갤러리들이 많이 생겼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 인사동이 갤러리의 어떤 뭔가 이렇게 요충지였다고 해. 돈 많은 상인들이 미술품에 관심이 많아서 그 미술품을 수집하거나 팔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근처에 화방이라든지 화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겼대. 그래서 인사동에 갤러리가 굉장히 많이 생긴 거야. 오늘은 우리가 인사동에서 내가 사실 한국화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약간 좀 현대적으로 그리는 그런 작가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그때 왜 유영국 화백이라고 뷰잉룸에서도 한번 본 적 있지? 막 되게 컬러풀하게 그리신 분도 계셨고 이세현 화가라고 굉장히 모던하게 막 빨간색으로 강렬하게 막 그린 현대적 작가도 있었잖아. 오늘 볼 작가는 우리나라의 산과 강을 배경으로 진경산수화를 그리는 박대성 화백 수목화전이 열리고 있는 인사동의 인사 아트센터 갤러리에 왔어. 가볼까? 조선시대에도 후기 때 그림이 굉장히 한국 미술사의 르네상스 시대였다고 해. 근대사에서도 우리나라에 정말 한 획을 긋는 굉장히 유명한 큰 거장이신 거지. 6.25 전쟁 때 다 잃으셨고 한쪽 팔을 또 잃으셨어. 그래갖고 한 손으로만 그림을 그리시는데 어디서 그림을 배운 적이 없으시대. 그런데 그 그림을 그렇게 계속 그리셔가지고 한국화의 대가가 되신 거야. 너무 대단하지 않아? 삼성과의 인연이 있으셔가지고 많은 작품을 이건희 컬렉션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 특히 남북정상회담에 그 회담장에 걸렸던 장백폭포하고 일출봉이라는 작품은 박대성 화백의 그림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유명했고 또 얼마 전에는 본인의 작품 830점을 기증해서 박물관을 세우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애가 작품 위에서 미끄럼틀 탄 거야. 그냥 쫙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작품이 다 망가진 거야. 나 같으면 정말 엄청 화를 냈을 텐데 오히려 그 아이 때문에 내 그림이 많이 알려지고 내 이름이 알려져서 그 아이는 나한테 봉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너그러운 인품이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대. 그리고 심지어 그 그림 자체가 나한테 히스토리니까 복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정말 보통 이런 훌륭하신 분들은 앞에 호가 붙어. 소산 박대성 화백님이셔. 그래서 나는 이 전시가 이렇게 막 1년 내내 하고 막 이러질 않으니까 못 본 베이비들이 꼭 봤으면 하는 전시. 오토바이가 나를 따라다니는 느낌? 아니 되게 천정고 자체가 워낙 높은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시고 네네. 경주에서 작업을 하세요. 서양화 같은 경우는 네. 벽에다가 이젤을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박대성 작가께서는 바닥에 커다란 그 화폭을 담아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과 같이 이런 방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시죠. 아! 어머! 어머. 실제 서양화랑 다르게 하얀색 물감을 칠했을 것만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 화선지 자체의 그 종이의 여백만으로 다양한 하얀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도자를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산수화 풍경에서도 하얀색 여백만으로 어떤 진짜 설경과 같은 눈이 이렇게 소복히 내려와 있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입체감들을 충분히 눈이 내리고 있는 게 앞에서 보여. 어떻게 네. 이번 전시 자체가 사실은 또 예전 작품도 있지만 또 신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작품은 작년에 작업하셨던 작품이세요. 너무 아니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예스러운 그런 느낌의 어떤 상식적인 그걸 좀 네. 깨는? 구도적인 부분이나 시점 자체가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굉장히 절묘하게 예. 저 낙관을 보시면 네. 또 저거를 전각을 직접 또 다 하셔가지고 저 전각 찍은 게 아니고 그리시는 거예요? 직접 조각을 하셔서 조각을 네. 그래서 작가들에게 있어서 낙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양한 작품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또 실제로 다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또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너무 이게 뭐예요? 자대고 그리셨나? 어떻게 이렇게
균형 감각이 좋으실 수가 있지? 이 작품 어딘지 아시겠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데 같은데? 분황사. 와, 네. 어머. 그림으로도 담아내셨지만 내려와 있는 그 글씨들이 또 굉장히 이 작품의 의미를 또 다시금 저희가 볼 수 있는? 색감이 약간 이 골드빛이 딱 들어간 게 너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쪽에도 약간 그 시리즈를 다 모아놨네요. 먹이라는 것도 고유의 색들이 다양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은 검은빛이 더 나는 먹색이 있고 푸른빛이 도는 먹색도 있고 또 갈색빛이 잠도는 먹색도 있는데 그런 먹이나 벼루의 어떤 다양성에 따라서 그 색이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특히 저런 보름달을 보시면 네. 색이 굉장히 은은하게 채색되어 있죠. 네네. 담채라고 하죠. 네네네네. 뭐 물론 동양화, 한국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진채화라고 해서 채색을 굉장히 두텁게 올리는 기법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박재성 작가께서는 이런 시리즈에서는 또 수묵담채로 굉장히 컬러는 담하게 표현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 예뻐요. 멋있죠. 기절. 그냥 수묵하면 막 번져가지고 맞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섬세함이 말도 못해. 어떻게 기절. 너무 예뻐. 네. 저 두 개 완전 기절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색을 쓰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즈넉함이 되게 오랜만에 들어요. 그 단어. 고즈넉하다는. 네. 꼭파. 어머. 이게 아까 말씀하신 먹색 중에 블루 톤이 살짝 돈다는 그런 색인가요? 이런 부분에서 네네. 먹색과 거의 비슷한 그 쪽빛을 같이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폭포가 쫙 내려오는데 역시나 아까 설경에서 보셨던 것처럼 물에서 일어나는 거품이나 그 폭포의 웅장함이 이 여백만으로도 표현이 된다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백두산이에요? 네, 백두폭포. 아, 그래서 백두폭포구나. 이거 외국 사람들이 보면 난리 날 것 같아. 네, 실제로 저희가 박대상 작가의 작품을 해외에도 이제 많이 소개를 하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서양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내년에 하시는 그 라크마 미술관의 전시도 초대가 되셨는데 가장 한국적인 것이 사실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박대상 작가의 작품과 화풍이 좀 전 세계에 알려줘야죠. 소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있죠. 좋죠. 이 시리즈는 또 우리 박대성 작가께서 고미 시리즈로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가 박물관이나 그런 우리의 조상님들이 쓰셨던 다양한 유물들을 또 연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작가만의 기법으로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 크랙 봐봐. 네. 대박. 선생님 미쳤나봐. 아 저는 이거를 미리 약간 몇 개 나온 거 사진 보고 이렇게 확대해서 봤는데 야 예쁜 거 같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지 이 정도의 섬세함일진 몰랐거든요. 저희가 흔히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사진의 이미지랑 실제 작품을 마주했을 때 감동은 사실 비교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저거 아니에요? 바둑판? 이 그림을 보면 누구 것이다. 이게 그런 그 화풍도 딱 보이면서 되게 현대적이신 것 같아요. 나이가 안 느껴질 정도로. 네. 보시면은 위에서 보셨던 그 산수 작품들의 먹색과 또 이 고미 시리즈에서 보실 수 있는 먹색들이 조금은 또 다른 거를 우리가 또 보실 수 있고. 너무 아름다워요. 어떡해. 예비들 정말 나중에 또 하게 되면 정말 실제로 와서 봐봐. 너무 예뻐. 완전 기절이야 정말. 정말. 소름 끼쳐. 막 어떻게 엄마 우리 집 새로 지을 때 동쪽으로 동그랗게 창을 어떻게 눈물 날려 그래. 이거 제주. 이 작품은 옛 제주라는 작품인데요. 어떻게 한 번에 딱 제주도임을 알. 제가 왜냐면은 그 세안도라는 그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추사김정이. 네네. 근데 그 그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제주도에 유배 갔을 때 그 사람이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가 유배가 있으니까 제자가 정말 귀한 책들을 여러 차례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적에게 고마워하는 뜻에서 세안도를 이제 감사의 뜻으로. 근데 그게 다 쓰러져가는 집 딱 하나에다가 좌측에는 소나무가 있고 오른쪽에는 전나무가 있고
추운 겨울이 오니까 소나무와 전나무가 푸른 것을 이제 알겠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제 공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 세안도라는 걸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품도 굉장히 작은 되게 소박한 그 어떻게 보면 화폭에다가 쫙 펼쳐지는 제주의 예풍경을 표현하신 건데 이 작품은 특히 좀 길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또 많이 볼 수 없는 풍경이다 보니 더 그러한 것 같아요. 난 되게 터프하신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붓을도 뭐 세필부터 엄청 큰 붓까지 같이 쓰시는데 아까 위에서 보셨던 이렇게 터치하는 막 강렬한 것과 다르게 또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섬세한 붓을 가지고 보시면 특히 이게 먹을 가지고 굉장히 강렬한 또 기운 생동을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서양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또 붓터치의 또 느낌이 있는 반면 또 이렇게 수목의 강렬함을 또 이 두 작품에서는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필휘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운이 또 새롭게 강렬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 너무 예뻐. 어머, 저 설마 참외? 어머, 너무 갖고 싶다, 정말. 네. 뒤를 딱 돌으면 저기에 저. 어머, 이 레이아웃도 박대성 작가님이, 화백님이 하신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진 않으셨고 정상사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잘했는데요. 그냥 한 작품 같은 느낌이 되니까. 아니 뭐 우리가 모네만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어.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화라서 좀 뭔가 이렇게 여백의 미가 있으니까 평화스럽고 막 뭔가 그런 느낌뿐만이 아니고 되게 압도적이야. 맞아요. 와. 세상에. 어마어마한 크기네요. 선생님께서 지금 경주 남산 아래에 또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불국사의 아름다운 설경을 저렇게 또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백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바라보는 그 시점 자체가 진짜 마치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느낌이 또 많이 들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실제 가보지 못해도 그 공간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금강산 작업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가볼 수 있는 그 다양한 산 중에서도 이렇게 한라산 같은 대표적인 곳들도 담아내신 것 같아요. 저 며칠 전에 청계산 갔다 와서 지금 잘 못 걸어요. 뭐 요새 뭐 한류다 뭐다 해서 MZ 그 세대들의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성세대들도 굉장히 그 문화적인 거에 접근을 이렇게 멋지게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 우리 베이비들도 이 작품을 만약에 실제로 이번에 못 보더라도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나중에 하면은 꼭 한번 와서 봤으면 좋겠어. 오늘 랜선 투어 도와주신 또 이지민 부장님 너무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베이비들 다음에 또 우리 갤러리 랜선 투어에서 만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고 안녕.